검정고시를 보러 간다는 여자. 네. 이게 오늘 시작부터 웬 말인가. 여태까지 교복을 못 입고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원래 다니던 고등학교까지 스케줄과 병행하며 출석 일수를 채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에서 집중하고 검정고시를 보자. 검정고시 브이로그. 그리고 또 진짜 너무 감동적이네. 저희 우빈이 형이 밥을 싸줬어요. 저희 우빈이 형이 맛있는 밥을 오늘 저녁부터 싸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차에 가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저희 지금 검정고시장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어떻게 찍지? 이렇게 찍으면 되나? 네. 검정고시장에 도착을 다 했습니다. 중2 때 세븐백 이후로 그래도 활동 준비하면서 야물딱지에 공부했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루비가 힘내라고 점심 도시락도 맛있게 싸줬기 때문에 고기에 고기 반찬이랑 김치랑 해서 잘 먹을게요. 루비 점심도 맛있게 먹고 하고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킬게요. 끝났습니다. 잘 본 것 같고요. 눌린 자국 없네요. 앉았다는 소리. 열심히 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이제 컴백 준비 열심히 하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또 다음 스케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치니까 날씨가 좋네요. 그러면 안녕. 같이 좀 조용했어. 아, 딱 봐도 틀렸고. 잠깐. 이게 뭔지? 야, 근데, 나 어디로? 너 이거 딱 봐도 이게 사회 참이지 이거. 어, 사회? 사회면 사회겠지만 사회 윤리 골랐지. 당연히 사회 들으신 사회 윤리지. 그럼 사회 들은 너 생명 윤리면서? 아하, 이거 문제 푸는 법을 모르네. 야, 고기에 답이 다 있어. 고기에 답이 다 있어. 응당한 보복이라서 응보주의야?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을 본다 해서 응보주의. 23번 3 한국사 한국사. 네. 제가 이거 안 보고 이거 문제만 보고 그냥 하나씩 치고 있거든요. 갑자기 여기서 밀려서 탈락이 나와버린다네. 그런 거 같아요. 좀 처음 써봐요. 검정고시 가채점 서비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회원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회원가입하니까 이거 입력하라고. 채점. 어? 뭐야? 예비 합격을 축하드리네요. 국어 96, 수학 90, 영어 100, 사회 84, 과학 88, 도덕 100. 평균 점수는 88. 평균 60만 넘었으면 됐어요. 넘었네요. 아이, 도덕 100 보셨습니까? 도덕 얼마나 도덕적이에요. 영어 100. 영어 100. 외국 말레이시아 말. 어, 수학이 90점이었다고? 말도 안 돼. 이게 제가 한국사 진짜 외우는 거 잘하거든요. 일단 세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은 아니니까 이분이겠다. 맞는지 모르겠어. 뭐가 맞았는지는 안 나오네. 나는 한무적이게 풀었지. 됐어. 검정고시 끝. 바이바이.